독일어 첫걸음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 의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의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각 의문문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형태에 있어서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 있어요. 보시죠. 자, 영어로부터 보겠습니다. What is this? 이렇게 했고요. 독일어는요, 똑같습니다. Was ist das? 이렇게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의문사 의문문도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이후에 뭐 들어간다고요? 동사 주어 어순입니다. 모든 의문문은 동사 주어 어순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가도 역시 동사 주어 어순이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죠.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동사가 여기 있고 조동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의 경우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얘는 조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니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뭔가 하나 넣어줘야겠어. 그래서 where do 이렇게 해야지 뭔가 편안해져. 이렇게 해서 완충작용으로 조동사를 앞에 넣습니다. 영어의 특징인데요. 독일어는 어떻게 하냐면 그딴 거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뭐 보는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의문사를 만들기 위해 조동사 같은 걸 넣는 그런 이상한 격식 행위 따위는 안 한다. 그냥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영어를 안 배웠고 독일어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저 얘기를 뭐하러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Where do you? 요 정도 어순만이라도 영어에서 익숙한 분들이라면 지금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Where do 이렇게 억지로 넣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것을 독일어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하고 끝낸다는 거죠.